안녕하세요. 날려라 치킨입니다. 마이크를 샀어요. 지금 이 녹음하는 것도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를 열면 종이 조각이나 건전지 그리고 이렇게 검은 천에 둘러진 마이크가 있어요. 뭔가 되게 없는 것 같아서 박스를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저게 다였어요. 검은 천을 빼면 이렇게 마이크가 나와요. 오, 역시 새거라서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이어폰 꼽는 것과 볼륨 조절하는 게 있고요. 뒤에는 건전지를 꽂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외부 마이크 연결할 수 있고 전원을 켜는 부분이 있답니다. 설명서가 있는데요. 설명서는 다 영어였어요. 그래도 굉장히 보편화된 마이크라서 인터넷 뒤져보면은 설명서가 잘 나와 있어요. 건전지를 한번 끼워볼게요. 건전지 두 개 끼우는데 건전지 그 뚜껑이 여기 스펀지가 달려있어서 뭔가 안 끼운 딱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가벼워서 그런가 되게 장난감 같은 느낌이었어요. 액정이 되게 깨끗합니다. 옆에 전원 스위치로 켜볼게요. 키면 이렇게 언어 선택하는 게 나와요. 영어랑 일본어밖에 없습니다. 일단 날짜랑 시간을 선택하고 SD카드가 없다고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집에 굴러다니는 SD카드를 넣어줬답니다. 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이런 카드가 되게 많아요. 16기가를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이렇게 잘 인식이 돼요. 그리고 설정을 했답니다. 이건 윈드스크린이라고 마이크에 바람을 차단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하면서 바람이 나오잖아요. 입에 그거를 차단시켜서 소리를 좀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새거라 그런지 되게 빡빡한 느낌. 그리고 이어폰을 꽂아서 한번 연습해 봤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샀다. 삼각대를 설치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마이크 샀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까지 카메라 위에 달아놓고 마이크를 썼었는데요. 그거 아니면 미니어처 만들 때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따로 목소리를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마이크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달치 쿠킹 영상도 이 마이크를 쓰면 되게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원래도 따로 마이크를 써서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제대로
제대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막 이랬는데 똑같은 거 아닌? 어쨌든 마이크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이렇게 이어폰을 꽂아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윈드 뭐였지? 이 마이크 커버를 포장했던 요 비닐 있거든요. 이거를 뽀스락뽀스락 거리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듣고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